오케이. 자, 캔에 난 넣는 문법, can you?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아, 도래는 거 있나요? 아, 맞네. 아, 그렇군요. 마저 해야죠. 자, 그래서 캔의 부정문에서 뭐, you can't, 뭐, I can't swim,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는 거고요. Can you swim? Yes, I can. No, I can't. 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마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면, 에마, can't, problem. 하면 되겠죠. 뭐, solve the problem이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에마 can't. 그래서 뭐뭐 할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뭐 허락이야, 능력이야, 요청이야, 가능성이야, 능력이니까 물어 바꿔 쓸수 있어. 에마 isn't able to solve the 그렇죠. 에마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하고 갔다라는 거. 뭐뭐할수 없다기 때문에 에마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이것은 허락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추측도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데 not이 있으니까 be not able to, am하니까 is not able to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한잔 마셔도 될까요? 이러네요. 이거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지? 그러면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대신 drink a glass of water. 그쵸. 토이는 청각 집중력이 좋은가 봐. 살짝 들렸나 봐요.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뭐 이랬거든. Can I? 이렇게 얘기하는데 Can I?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허락받고 싶은 거죠, 이건.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Yes, you can. 뭐 이거 허락해 주는 거야. Yes, you can. Yes, you may. No, you can't. No, you may not.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따구로 막 축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요.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Will not은 want. Cannot은 can't. Must not은 mustn't. 이렇게 축약형이 있지만 may not은 축약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may에 대한 얘기 바로 이어집니다. 허락이나 추측, 추측이나 허락. 예, 뭐 possibility라 그런다고 했고 permission이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허락의 의미일 때는 can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Can I go home 대신에 may I go home. 좀 이따가 이제 뭐야 동의가 선생님, can I go home? 그러면 no, you may not. 뭐 이렇게 얘기했죠? 숙제를 안 했으니까 숙제하고 가거라.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may not be in his office. 그래서 이거의 뜻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 maybe 있을지도 모른다네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 그의 사, 브라운 씨가 그의 사무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이런 거 보고 추측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 알아두면 좋다고 해서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다 했어. It's possible that 얘는 그냥 he라고 할게요. That he is in his office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이건 겉만 드는 뜻입니다. 그가 뭐 그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possibility의 may라고 합니다. possibility의 뜻이 뭘것 같아요? 왼쪽 가능성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여기까지 아직 알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may eat the cookies는 먹어도 된다. 상대방이 뭐라 그랬겠다? Eat the cookies.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뭐 했다? 허락을 해준 거죠. 허락을 요청한 거죠. May I eat the cookies? Yes, you may eat the cookies. 먹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참고하세요. 그래서 같은 표현은 You are allowed to eat the cookies. Allow. 이 allowed는 여기에 이런 거 달려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allow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 자, 그래서 allow의 애들이 지금 잘, 뭐, 세 번째 뭐 이러면 뭔 소린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allow가 뜻이 뭐냐 하면은, 허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락하다. 그럼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동사라고 부르죠. 모든 동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그렇죠. 3단 변신. 변화를 하죠.
얘는 규칙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규칙 변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태? 과거형. 과거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 뜻이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건 똑같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녀석의 공식 명칭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또는 뭐 PP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선생님도 있고요.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말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합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얘기냐? 자,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걸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뭐냐? 자, 이 뜻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Allow의 뜻이 허락하다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을 예를 들어서 동희한테 집에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 나는 허락을 해준 건데 입장 바꿔서 동희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나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으니까 이 세 번째 녀석의 의미가 뭐냐? 얘가 허락해주다니까 얘의 뜻은 허락받은 이란 뜻이란 말이야. 허락받은. 그럼 make한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make가 3단변실 불규칙 변화인데 make, made, made 한단 말이죠. make의 뜻이 뭐 하다니까? 만들다니까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다고. 얘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 입장에서 나에 의해 만들어진다야 만들어지니야? 만들어진 이란 뜻이란 세 번째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PP형 과거분사형. 근데 내가 얘를 보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llow의 뜻이 허락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얘는 네가 허락한다야 허락받는다야 허락받는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You are allowed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allow 하면 네가 허락을 한다라는 뜻인데 you are allowed 하니까 네가 허락을 받는다. 네가 허락해 준다가 아니고 네가 허락 받는다라는 뜻이고 you may eat the cookies는 you are allowed to eat cookies로. 그래서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고 to로 바꿔 쓸 수 있었고 may가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뜻일 때는 be allowed to 하고 같은 뜻이다. able하고 allowed의 공통점 둘 다 품사가 형용사라는 점이죠. able 능력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allowed 어떤 허락받은 맞습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고등학교란다 중2 때 고등학교까지 무슨 올라가냐 문법인데 중2 때 2학기 때 할 내용인데 미리 살짝 맛보기를 해줬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수동태라는 거 하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동태 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메이에 not 붙이는 법과 묻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not 넣고 싶으면 뭐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안 내릴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it may not rain. rain이 비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비 내리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it may not rain 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묻고 싶을 때 may I go, may I help you 이런 거 있죠. may I help you 이런 표현 쓰이고 help가 돕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렇게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니까 제니 may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그러면 제니가 집에 있을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 해볼까요? 제니가 집에 있을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텐데 May Jenny be home now?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May Jenny be home now? May she be home? 하면 그녀가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머뭇기 가능성 그러니까 추측인 거죠. 추측 같은 얘기죠. 제니가 집에 지금 있을 수도 있을까? 그랬더니 없을지도 몰라. No, she may not be home now. 그러니까 오케이, 허락받고 있네요. 제가 그 상자 좀 열어봐도 될까요? May I open the box? 했더니 해도 됩니다. Yes, you may. 안 돼요. No, you may not. 됐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I open the box? Yes, you can. No, you can't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얘들 왜 한꺼번에 얘기한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는 뭐적 의무? 그렇죠. 됐습니까?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 to는 법적 의무. 야, 너 이거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교칙 위반이야. 벌점 맞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must하고 have to로 한다. 라고 얘기를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이거는 다음에 할까? 자, 그리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must에 대해서. 자, can은 과거형이 뭐고? could. could고. will은 과거형이? would. would고.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그렇죠. might. 그러니까 조동사들이 다 과거형이 있어. 이렇게. shall, should,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근데 뭐만? must만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죠? must만 과거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had. 그렇지. had to를 쓴다 했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를 쓴다 그랬어요.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 어제, 친구들과, 모둠 숙제를 해야만 했었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I had to do my project with my group yesterday.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과거. 그렇죠. When이고 과거죠. 그러니까, I must do my project with my group yesterday.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I had to. 과거의 의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는 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had to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는 뭐 약한 의무 충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덕적 의무.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인데가 안 자고 놀고 있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머스트일까? 너 자러 가야 돼. 이거 머스트일까? 슈드일까? 머스트겠죠, 그렇죠. 엄마가 때릴 거니까. 됐습니까? 슈드 그럼 머스트, 슈드 상관없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해야 한다. 뭐 다른 뜻으로 뭐뭐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충고니까. 뭐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해도 상관없고요. 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뜻이다. 나의 must는 강한 의무라고 돼 있는데 법적 의무라고 돼 있고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have to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가 뭐뭐 해야만 합니다 할 땐 he have to가 아니고 he has to 써야 되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had to, he had to 써야 된다 했죠. 그러면 must가 요 뜻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must한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강한 추측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스파이임에 그는 스파이이다. 아, 이건 그냥 그가 스파이입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하고 싶으면 he must be a spy. 그렇죠. is는 must 조동사니까 is의 형태는 동사의 원형인 뭐? He must be a spy. 하면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뭐였더라? He may be a spy. 스파이는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뭐였어요? He must. 그쵸, 이제. 그렇죠. 드디어 이제 한 명. 네 번째만 이제 한 명 드디어 나왔어.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뭐였다? He can't be a spy. 라고 네 번째 얘기합니다. 네.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py. 일 리가 없어. He can't be a spy. 됐습니까?
그럼 can't는 뭔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can't는 뭐를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뭐인 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약속 지키다. Keep your promise. 그렇죠. 그래서 넌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Keep your promise.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규칙을 따르다. Follow the rules.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We must follow the rules.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keep하고 follow 뭐 공통점. 동사. 그렇죠. 동사라는 거. 그렇죠. 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 뜻이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we must follow the rules하고 같은 뜻을 쓰래요. 그럼 we must follow the rules는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표현은 뭐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근데 we must follow the rules yesterday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러면 we must follow the rules yesterday는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왜? 오케이. 어제 yesterday가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어제 규칙을 지켜야만 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의무야? 그러니까 we must follow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 뭐 last night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 과거를 나타낸 말이 있으면 must 자체를 쓸 수가 없고 yesterday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We had to follow the rules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의무는 had to로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아픈 것이 틀림없다 할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그는 아프다는 뭐예요? 그는 아프다. He is sick. He is sick이죠. 이거는 그는 아픔이 틀림없다가 아니고 그는 아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그는 아프다라는 말은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얘기고 must를 넣으란 얘기고 그렇다면 be 동사는 is는 원형인 뭐? He 그렇죠? He must be sick 하면 되겠죠. 아픈 것이 틀림없다. 됐습니까? is가 be로 바꿔서 he 그러니까 이거 he must seek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네. seek의 뜻이 이라는 형용사니까 be 동사가 있어야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동사 뒤에 뭐의 원형이라 그랬어?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요. 그렇죠. seek은 동사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로 가나요? 일로 가네. 그 다음에 난 넣는 것과 묻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뭔 얘기 했냐. 자, 포커스 42에서 한 얘기는 누구하고? must하고 누구하고? have to가 무슨 뜻일 때만?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만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빼고요.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둘이 어떻다? 똑같다 그랬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뭐 넣는 거야? 그쵸? 난 넣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not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그랬고 must not의 뜻은 뭐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무슨 뜻이다? 금지의 의미다. should not도 마찬가지고. 근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불필요의 뜻이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금지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4, 5, 6 해야 되는 거 모르고 7, 8, 9 했는데 그래도 돼요? 이랬어. 그럼 내가 이제 경찰한테 전화하고 규현이 잡아가라 그러죠.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금지가 아니고 그럴 필요 없는데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보고 불필요라고 한다는 얘기 어떤 느낌의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묻고 싶으면 should I go there? 그렇죠? 맞습니까? 그는 아픈 게 틀림없을까는 뭘까? 그는 아픈 게 틀림없을까? must he be sick 하겠죠. 그는 틀림없이 아픕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must he be sick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나 he나 you나 they나 이런 것들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를 썼어. 뭐 물어볼 때 뭐 그는 거기 가야만 합니다는 뭐였어요? 그는 거기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there.
He has to go. 왜 루프를 붙이냐?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야? 우리가 He has to go. 되는 그는 거기 가야만 합니다인데 그는 거기 가야만 합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o go there. 한다는 얘기죠. Does he have to go there? 그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있습니까? 너 이거 먹어야만 하니? 라고 이걸 써서 또 물어볼까요? 너는 이거를 먹어야만 한다는 뭐예요? You have to eat this. 그렇죠. You have to eat this. 근데 너 이거 먹어야만 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to eat this? 하면 된다 말이죠. Has 안에 뭐가 숨어있고 Does가 숨어있고 Have 안에는 Do가 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have to eat this? 이거 먹어야만 되는 거니?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는 너는 오늘 학교 가야만 한단데 여기 두가 나오니까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넌 가야만 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to go to school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가야만 되니까 Yes, I have to go to school today고요. 갈 필요 없으면 No, I go to school today. Don't have to 하면 되는 말이죠. No, I don't have to.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로서는 워크북에는 어떻게 나와있냐. 포커스 39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버 28. 그래서 The baby cannot walk 의 뜻은 그 아기는 걸을 수가 없다. 이니까 같은 표현은 그렇죠. 이걸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다? 아기의 뭐 표현? 그렇죠. 무능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The baby isn't able to walk. 못 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는 뭔 소리겠어? 동의.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능력 묻기? 그렇죠. 현재 능력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Is she able to인데 과거의 능력이니까 그녀가 과거에 시제가 과거란 말이죠. 과거에란 말을 굳이 넣을 필요 없지만 그래서 수영을 할 수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 인다솔 swim in the sea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같은 뜻이죠. Could she swim in the sea? 그녀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과거 능력 묻고 싶으면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Could she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습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지금 방금 can을 지우고 could를 고쳐 쓰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Okay.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every morning.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찌? 일찍. 언제? 그렇죠. 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애는 지금 직업이 학생이면 시기는 언제겠어?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그치 동이야? 그렇지.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그럼 규현아, 얘하고 같은 뜻이 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진짜? I, 그쵸. I couldn't early every morn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t를 couldn't로 고쳐 써야 되겠죠. 과거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 can't가 아니고 couldn't가 돼야 되겠죠.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야, Are you able to drive a car?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될까? 그렇죠. Can you drive a car? 그래서 너 자동차 운전할 능력이 있니? 라고 능력 묻기인데 의문문이니까 You are able to drive a car는 너는 자동차 운전할 수가 있단데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비동사가 주어인 you 앞으로 나가면 상대방의 능력을 묻는 Are you able to
할 수 있겠죠. Are you able to drive a car? 같은 표현은 Can you drive a car?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아, Could we buy the toy house? 하고 같은 표현은?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그쵸. 이제 썼던 사람 얼른 고치세요.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그쵸. 그러니까 그는 그 장난감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묻기? 그쵸. 과거의 능력 물 때 이렇게 could 주어 동사 원형 could he buy 과거에 살 수 있었습니까? 또는 비동사 be, was의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뭘 쓰기도 합니까? were를 쓰기도 하죠. 여기는 he이기 때문에 was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뭐 너는 살 수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그 장난감 집 살 수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Were you able to buy the toy house? Were you able to? Was not were. be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he니까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됐습니까? 네. 너무 높나요? 화면 높이가?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다음을 난 넣거나 또는 물음표 붙이세요죠. 그래서 You can visit my office.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고? 나는 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다. 네? 방문할 수 없다. 그렇죠. 방문해도 된다. 그러니까 걔는 지금 뭐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그렇죠.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You may visit my office. 그렇죠. 너는 내 사무실을 방문해도 돼라는 허락이죠. 어쨌든 You can visit my office에 난 넣으면 You can't visit my office. My office는 뭐 귀찮아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하기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죠. 너는 방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는 거죠. 이번에는 요청 해주겠니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그쵸? 그래, 너 내 사무실 좀 방문해주겠니 하고 싶은 뭐 Visit my offic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can은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May you be in my offic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써 있는데. 요청이잖아. 이거는 you can visit my office는 허락이지만 can you visit my office는 너는 내 사무실을 좀 방문해 주겠니? 라고 뭐하고 있어요? 요청이잖아 이거. 그쵸. Will you visit? Would you visit? Can you visit? Could you visit이죠 이건.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의문문은 꼭 물음표 쓰세요. 네. 됐습니까? 그지 동의야. 그지? 그치? 그지 맞다 그랬어. He was able to win the race. 그는 언제 뭐 할 수 있었다? 과거에 그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뭐 경주 대회 같은 거. 누가 더 빠른가 시합하는 거. 우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언제 뭐 표현? 과거의 능력. 표현이죠. 근데 저 우승할 수 없었다 하고 싶으면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하면 되겠죠. 저는 웬만하면 축약형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not이 들어갈 위치를 헷갈릴 일이 없겠죠. 네. wasn't able 그는 저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승할 수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as he able to win the race? 하면 되겠죠. Was he able to win the race? 그는 저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제가 당신의 우산을 빌려드릴까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허락이죠. 해도 될까요?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도 될까요? Borrow. 무엇을? Your umbrella? Can I borrow your umbrella? 그래서 허락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May I borrow your umbrella? 그러니까 Am I allowed to borrow your umbrella? 해도 되겠죠? Am 네. I allowed to borrow your umbrella? Can I borrow your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그는 어디서 방에서 무엇을 어떤 물고기도 이렇게 약간의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도 뭐 할 수가 없었다? 잡을 수가 없었다. 잡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없었다죠. 네. 그러니까 언제 뭐 말하기? 그렇죠. 과거의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터 하는 거죠. 그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He catch. 그렇죠. He couldn't catch죠. He couldn't catch. 무엇을? Fish. 어디서? In the river. He couldn't catch and fish in the river. 됐습니까? 네. 아, 예. 예. 들어오세요. 네, 이분은 catch and fish in the river는 다 잤어? 아니요. 진짜 왜 졸려? 아 미칠 것 같아. 있군요. 초이는 이미 지금 가수면 상태에 있어. 그렇죠. 근데 저번에 생각보다 아무래도 지금 규현이가 제일 또롱또롱해요. 그러니까 좀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성냥개 투명 성냥개비 보이는데 학교에서 그거 두 시간 동안 잤다 이렇게. 자고 그렇지. 증거 시간이야. 증거 시간이라서 쌤이 걔한테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는 등호했죠. 네? He couldn't catch fish in the river. 같은 표현은 He isn't able to catch the fish in the river. River. 됐습니까? 과거 능력이라니까? He wasn'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과거에 할 수 없었다니까. 춥습니까, 혹시? 네. 여기 너무 슬퍼요. 1도만 높일게. 이 자리 너무 슬퍼요. 선풍기랑 에어컨 받은 거 다 와. 춥다. 왜 이렇게 놀래고 그래. 됐습니까? 알았어요. He wasn't able to catch it.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some하고 any에 대해서 슬슬 얘기할 때 안 됐나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맞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그녀는 춤을 잘 출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네요. 그러면 언제 능력 묻기야? 현재. 그렇죠. 현재 능력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규현아 말고 어 She is able to dance well. 우리말로 끝만 올리면 묻는 말 되죠. She is able to dance well. 아, is she able to dance well? 그렇죠. 혼날 뻔했죠. 이거 is she able to dance well? 그녀는 춤 잘 출 수 있. 그녀 방금 했던 건 그녀는 춤 잘 출 수 있다죠. 여기 있으면 네. 물어야 되는데 여기 있겠냐? Is she able to dance well? 이거 is she able to dance well? 같은 표현은 Can she dance well? 나 같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이론은 알고 있는데 툭툭 튀어나오지 않는군요. 아직 중1답게. Can she dance well? Is she able to dance well? 현재 능력 묻는 두 가지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May에 대한 얘기. 그래서 Mr. Brown may be tired고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피곤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브라운 씨는 피곤할지도 모른다. 그럼 브라운 씨는 피곤한 게 틀림없다. 미스터 브라운?
tired 하면 되겠고요. 피곤할 리가 없다? Mr. Brown? Mr. Brown can't be tired. 뭐. 그 사이에 있는 피곤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렇다면 이거는 왜 못 오느냐? 여기 있는데? 똑같은 애 있는데? 그렇죠? 네. 없죠 이런 건. 그 다음에 여기에 be true. true의 뜻이 뭐예요? 진실된. 진실된 사실인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여기에 be true 합쳐서 사실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do be true야, may be true야? may be true. 그렇죠. 그래서 the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소식이 사실 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입니다. 뭐 그 소식이 사실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 소식은 사실입니다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음? The news must be the news is true 하면 그 소식은 사실입니다. Yeah. 그렇죠? 그럼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니에요는 뭐죠?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니에요? The news isn't true.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식은 사실일 리가 없다. 아, the news can't be true. 하면 되겠죠. The news can'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임에 틀림없다. Must be true. 사실일지도 모른다. Maybe tr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ay with us의 뜻은 뭐고? 우리와 함께 살다.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머무른다. 그 stay의 뜻은 뭐고? 머물다. 라는 뜻의 동사죠. 네. 그렇죠. 동사에다가 원형이니까 you may stay with us. 뭐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그렇죠. 우리랑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너는 우리와 함께 있어도 된다. 우리 같이 있어도 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도 답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뜻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어딘가가 틀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to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you are going to stay with us의 뜻은 뭐야? 우리와 함께 머물 그렇죠. 예정이다죠, 이건. be going to는 예정, 계획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be going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15 years old의 뜻은 15살이다. 그렇죠. 요것만 있으면 15살인데 요거 붙이니까 15살이다 라는 무슨 시? 동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거 같은 거 있는데 너는 왜 오겠니니까 the boy may be 15 years old의 뜻이고. 그럼 초이야, the boy may be 15 years old의 뜻은 뭐야? 그 남자아이는? 그렇죠. 일지도 모른다. 일 것이다. 라는 뭐예요? 추측. 허락해 주는 거죠. 15살 될 수 있다고. 아니요. 됐습니까? 추측이죠. 네. 그러면 이 중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3번. 그렇죠. You can stay with us. 이 경우에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허락해 주고 있죠. 그럼 동희야, it may be sunny tomorrow의 뜻은? 잠깐만, 아 내일은 쨍 해가 떠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써니가 뜻이 기억 안 나. 아 써니의 뜻이 기억이 안 나서? 아, 써니 뭐 해가 떠 있는 함이죠. 해가 내일, 땡땡한 화창한 내일 해가 떠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내일은 화창할 수도 있다 라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내일은 화창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떤 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렇죠. 웨더 포캐스트. 웨더는 날씨고 포캐스트는 뭐겠어? 예보, 미리 말하는 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해석할 그것은 내일 화창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뜻없는 이시다. 날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밝고 눕다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뜻없는 이시죠.
Now, you may use my computer. 넌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뭐 해주고 있다? 거라. 이니까 May I use your computer? Yes, you may use my computer. 허락해주고 있죠. Can 네. I use your computer? Yes, you can use my computer. 그 다음, go swimming. Go doing은 많이 얘기했죠? Go doing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하러 가다. Go swimming은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다. 그리고 you may go swimming은 너는 수영하러 가도 된다. 라고 허락해주는 거죠. 네. 아, 갑자기 옛날 아버지 생각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날 막 때렸어. 왜요? 그렇습니까? 내가 막 수영 보내달라고 막 졸랐거든. 근데 안 된다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밥을 하도 잘 안 먹었어. 그러면 네가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짜장면을 다 먹으면 보내줄게. 완전 You may go swimming. 그렇죠. 짜장면도 먹고 수영도 가고 얼마 좋아. 그렇죠. 그래갖고 신이 나갖고 짜장면을 비다 짜장면 통째로 엎었어요. 그래갖고 바로 때리더라고. 맞고 수영도 못 가고. 뭐 그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됐습니까? Okay. Now, he may remember my name. Remember의 뜻은 뭐, remember my name의 뜻은 내 이름을 기억하다. He may remember my name의 뜻은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라는 뭐다? 추측이죠. 허락, 뭐, 기억, 내 이름 기억해도 돼. 라고 허락해주는 거 아니죠. 그럴지도 몰라.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추측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she may be crazy. 딴 건 내가 본 적이 없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법상으로 바르게 고쳐주면, 이거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뭐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네. maybe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고, 아마도. 아마도라는 무슨 시, 그렇죠. 어찌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건 현재 뭐가 없어? 문장에 동사. 동사 없죠. 동사 없는 주어가 없는 문장은 본 적이 있지만 동사 없는 문장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평소문이면 누가 뭐 한다? 주어 동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동사 여기 3인칭 단수니까 아 동사 S 써야지. 현답시고 may에다 s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규나 he may afraid of dogs. 어디가 틀렸을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 그렇죠. 사전 집에 이만한 거 다 있잖아, 그치? 아니요. 넘기고 찾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공부했는데? 좋겠네, 니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공부 안 해? 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긴 해요. 그니까? 우리 때 맨날 이런 거 공부했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보는 거지. 재밌더라.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 오케이. 그래서, 다빈, 이게 뭔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 걔가 무섭다. 걔들이 뭐 그런 얘기고. 그럼 뭐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돼? 메이 업그레이드를 어. 메이비 업그레이드. 아 여기다가 B를 넣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맞아. 됐습니까? He may be afraid of dogs고 뜻은 그는 걔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추측. 추측하는 건데 그러면 규현아 여기 왜 B를 써야 될까? 인사. 그렇죠. 그럼 afraid의 뜻은 두려워하다야 두려워하느니야. 두려워하는. 그렇죠. 두려워하느니란 말이야. 두려워하느니란 무슨 시라서 어떤 시라서 그래서 B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좀 알아 듣네. 됐습니까? 네. He may be afraid of. He may afraid of.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이 B를 써야 되는 거. 그니까 he may afraid of dogs 이런 표현 없습니다. 네. afraid의 뜻이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두려워한다 하고 싶으면 be를 써야 되고 그래서 수거로서도 외우죠.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뭐뭐에 지각하다 be grateful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be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전부 다
proud, 자랑스러워 하는 이란 형용사야. 네. late, 늦은 이란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late, 그냥 late for가 아니라 be late for 해야지 문장 속에 쓸 수 있고, be afraid of 해야지 문장 속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Kate may be in her home now의 뜻이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is는 뭐 용가리 통뼈냐, 왜 원형으로 안 바뀌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뜻은 Kate는 지금 그녀의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이다 라는 뭐하는 표현? 추측하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ay waiting for him here. 그래서 초이야,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 Waiting. 그렇죠. waiting을 동사 원형인 wait, 조동사 뒤엔 동사에 그렇죠. you may wait for him. wait for의 뜻은 뭐예요? wait for.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뭐하고 있다? 그렇죠. 너는 기다려 그를 기다려도 돼. 여기서 너 여기서 그 남자 기다려도 돼. you may wait for him here. 됐습니까? 그녀는 lazy. lazy의 뜻이 뭐예요? 게으른. 그렇죠. 게으른이라는 형용사니까 뭐가 있어줘야 된다? be가 있어야죠. she may be lazy의 뜻은 그녀는 게으를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she는 누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대요. 누가? 언제? 지금. 어디에? 학교에. 뭐한다? 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자, 그녀가 지금 학교에 있다는 she is at school now. 이렇게 하는 거죠. she is at school now. 인데,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그녀가 학교에 있습니다. 라는 그냥 이런 문장이고, 여기다가 뭐의 느낌? 추측. 몇 퍼센트 확신하는 느낌? 한 60% 정도 확신하는 추측일 때 어떻게 된다? She may be at school now. 여기에 이 문장 속에 may가 들어가면 is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be로 바뀔 수밖에 없죠. She may be at school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를 한번 우리 의문사도 배운 김에 그녀가 지금 어디에 이 대답도 90% 이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디에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may she be now? 이거 동사니까 may가 주어인 she 앞으로 하고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where may she be now? 그러니까 where is she now는 그냥 어디에 있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고요. where may she be now는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머뭇기 가능성 묻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추측이죠. 추측. 오케이. 그 다음에 됐나요? 오케이. 너는 오늘 일찍 떠나도 된대. 누구야? 너는 언제? 오늘 어찌? 일찍 뭐 해도 된다? 떠나도 된다. 된다. 그럼 너는 떠난다는 뭐야? 넌 떠난다? You leave. 넌 떠나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고 싶으면 You may leave. 그 다음 뭐 할까? 언제? Early today. Today early야? Early today야? Early today. You may leave early. Leave early. 일찍 떠나다. You may leave early today. You may not leave early today. 볼 때마다 생각나네.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허락이야. 됐습니까? May I leave early today 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뭐라 그랬다? May I leave early today? No, you may not. Why? Why? Because you didn't do your homework. 다음 끝나면 가요? 예, 숙제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 아.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이제 교현이도 심의 주는 거야? 아직 안 심의 주는 거야?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세계를 해가지고. 물어보려고요. 저 지금 덜덜 떨고 있다 지금. 아, 근데 얘는 또 안 뺏길 것 같아요. 누가 뺏길 것 같다? 나보다 덜 쫓을 것 같아. 그렇죠. 애들 삥 뜯지 말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야, 개잖아, 개. 개 하는 거잖아, 개. 개, 개 하는 거 아니야? 어? 해가지고 같이 뭐 사먹는 거 아니야? 아니. 개면은 쟤네도 다 일정 그 범위 내 하나. 그냥 그 옵션이 붙은 거잖아. 어, 아닌데요? 그냥 옵션밖에 없는데요. 어? 그냥 옵션밖에 없는데요. 어, 숙제를 해보면 되잖아. 맞아. So simple. 어? 못 먹잖아. 왜 못 먹어? 네? 안 먹어. 얘가 숙제를 안 하고. 제가 숙제를 하면 아무도 돈을 안 내요. 아. 그래서 몇 년을 모아야 돼. 니들이 다 숙제를 하면 내가 쏠게. 오. 끝났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입 짧은 애들밖에 없어요. 아니야. 저랑 수이 빼고. 왜 빼? 나. 입 짧은 게 무슨 뜻이에요? 입 짧은 게 무슨 뜻이에요? 어? 이것저것. 어, 가리는 게 많다. 아, 그리고 많이 못 먹는다. 나 가리는 거 없는데. 교회는 뭐 가리는 거 있어? 많이 못 먹는데, 저거 떡볶이에다가 두꺼만 꽂았는데 못 먹어. 매운 거 잘 먹어? 못 먹는다. 그러면은 뭐 절대 안 먹는 음식 이런 거 있어? 없어? 골고루 잘 먹어? 안 매우면 잘 가지를 안 먹는다. 가지. 그럼 당근은? 맛있는데? 당근은? 당근 맛있어. 당근. 먹을 수 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맛있는데 초장에 찍어놨어. 야, 데쳐가지고 초장에 찍어놨어. 자, 개취. 자, 계속 뭐? 개인의 취향. 오케이.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대요. 누가? 그들은 뭐 한다? 보러 갈지도 모른다. 뭐 영화 보러 가다 통째로 알아둬야죠. 네.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 Go to the movies. 됐습니까? 네. 뭐 go to the movie 합시다 단수로. 뭐 영화 여러 편 보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영화 보러 갈지도 모른다고 싶으면 they may go to the movie 하면 되겠죠. They may go to the movie.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 일찍 떠나다, leave early.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wake up early.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통째로 그를 기다리다. Wait for him. 이런 표현들은 통째로 알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뭐야 수행 평가할 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화 보러 가다 이런 표현들 통째로. 어쨌든 they make 이가 안 보이네. They may go to the movie는 뭐 하는 표현? 호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글을 써놔서 그렇지 누군가가 they may go to the movie만 보여주면 이거는 뭐일 수도 있어? 호락. 그러니까 이거는 호락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게 문장 속에 안 들어있을 때는 명확하게 호락인지 추측인지 구분 안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그들은 영화 보러 가도 됩니다. 내가 허락해 줄 수도 있잖아. 네. 됐습니까? 이미 해석이 써 있기 때문에 추측인 거지. 내용상 허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조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는 뭐 watch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뭔 뜻이야? 네, 시계. 내 시계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본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이 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지 정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모임에 가다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 네. 모임에 가다. Go to the meeting. Go to the meeting.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모임에 가던데 너는 그 모임에 가도 된다라고 뭐 해주고 있으니까 허락해주고 있으니까 너는 그 모임에 가도 돼 하고 싶으면 go to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You may go to the meeting. 너는 모임에 가도 돼. May I go to the meeting? 이라고 허락 요청해줘. 그랬더니 you may, yes, you may, yes, you can go to the movie, go to the meeting.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ay에다 난 넣고 묻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may I go now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may I take your order는 제가 지금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렇습니까? order가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 주문하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그럼 I ordered pizza 하면 뭐예요? 주문해서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may not be at home은 케빈은 집에 있죠. 그렇죠.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까? 없을 수도 있다. 없을지도 모른다.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있죠.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금지라고 써있는데 허락 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활로하는 시대 문장 박수다. You may like your math teacher. 그러면 너는 너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근데 난 넣으면 you like your math teacher. 너는 너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뭐하고 있다? 허락하는 겁니까, 이게? 추측이죠. 너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안 좋아할 수 있다에 나의 뭐, 잠깐 죽겠는데 now, and it may snow tonight. 일단 it may snow tonight의 원래 뜻은 뭐였는데 언제? 오늘 밤에 눈이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는 will snow죠. 눈이 올 수도 있다. 눈이 올지도 모른다. 라고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고 눈이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it may not snow tonight. 눈이 안 올지도 몰라. 안 올 수도 있어. 그 다음 he may come back next year는 그가 뭐 한대요? 돌아온대. 모른다. 언제? 내년에. 내년에 되돌아올 수도 있다.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고 뭐하고 있어? 허락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는데 그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단 말이죠.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back next year 하고 꼭 무릎 펴줘야 되겠죠. 이거 뭐 쓰냐. May he come back next year. yes, he may. No, he may not.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 했네요. 그렇죠? 내가 좀 빌려도 될까 하고 싶으면 borrow your book. 바로의 뜻은 빌리다. 빌려주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이제 바꿔 나와야죠. 랜드의 3단 변신은 뭐였더라? 랜드. D가 T로 바뀌죠. 과거형에도 T로 바뀌고 입장 바뀐 어떤 시 일때도 T로 바뀌고 May I borrow?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May I borrow your book? 그렇죠. 허락이죠. 뭐 해도 될까요? Yes, you may. 그러니까 물어받고 쓸 수 있다. Can I borrow your book? Yes, you can. 으로 바꿀 수가 있는 허락의 may, can. 다음 에어컨디셔너가 그거겠죠 뭐.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네. 제가 켜도 될까요?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제가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 안 된다고 지금 자,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그렇죠. 근데 안 된다 했으니까 No, you may not. 그 다음 out of order가 뭔 뜻이게? 주문 밖에 있는, 주문 밖에 있는이죠, 그쵸?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하고 있대. No, you may not.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It은 그렇죠, the air conditioner 대신 왔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거 에어컨이 어디 밖에 있다? 주문 밖에 있다. 그래서 out of order는 꼭 알아두세요. out of order의 뜻은 고장난. 오로가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서.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질서 정렬한 상태를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부품을 조립하는데 질서 정렬한 상태에 벗어나 있으면 얘가 상동을 해? 아니요. 고장난 거지? 됐습니까? 고장난. out of order. 그럼 out of battery는 뭘까? out of battery. 배터리가 다 돼. 그렇죠. 배터리가 다 된. 됐습니까? out of money는?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에 가르쳐주니까 쭉쭉 안 해요. 됐습니까? out of는 뭐뭐 밖에 있는이고요. or가 질서라 뜻이니까 질서를 벗어난, 고장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call you later? 지금 여자한테 지금 전화번호 물어보고 하고 있는 번호 따른 거죠. 됐습니까?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전화해도 될까? 그랬더니 여자도 마음에 드니까 yes. You may. 한 다음에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내가 뭐 할 거래요? 있을 거래요. 어디에? 집에. 언제? 6시 이후에. 여보세요? 예? 예? 네? 예? 세? 근데 너 지난주에도 빠진 거 알지? 언제 보강할 건데? 하루 전에 얘기해야지 선생님이 수업 준비해 놓는데. 내일? 알았어. 근데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 녀석아? 네. 기억 잘 안 하는구나. 지난주에 뭐 했는지. 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내일 봐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오케이. 자, 올리비아는 오늘 안 올지도 모른다. 자, 오늘 온다. 오늘 온다. Come today. Come today. 그렇죠? 그럼 올리비아가 오늘 안 올지도 모르면 올리비아 may not come today. 되겠죠? 그럼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죠. 그러니까 안 할지도 몰라. Olivia may not come today. 됐습니까? 자, 요 해석도 익혀주세요. 안 올 수도 있다 또는 안 올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것이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있는데요. 옳은 답이다. Right. 옳은 답. 그럼 옳은 답이다 말고, 옳은 답. Right. The right answer. 옳은 답. The right answer. 옳은 답이다. Right answer. 그것이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됐습니까? 자, 어떤 것도 뭐 만들고 싶으면 것을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명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것도 비동사. 형용사 어떤을 어떻다 동사 만들어주는 것도 비동사. 됐습니까? It may not. 그러면 이게 옳은 답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준비 됐죠? 네. 그렇죠? 그것이 옳은 답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May it be the right answer? May it be the right answer? 안 되겠죠? May it be the right answer? 그랬더니 No!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됐습니까? 자,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올바른 이라는 뜻도 있고 My right 하면 뭔 뜻이야? 나의 권리. 그렇죠. 나의 권리죠. 그렇습니까? Right hand는? 오른손. 오른손. Right now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렇습니까? Right의 여러 가지 뜻. 바로. 오른쪽. 올바른. 그렇습니까? 이거 올바른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아니, 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Correct. It may not be the correct answer. 됐습니까?
이게 바로 중등 필수 어휘의 효과죠. 그쵸. 진짜 두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한 20바퀴 돌아야지. 그래, 20바퀴 돌자. 아, 미안, 난요. 빨리 하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가 이거 꼭 해야, 내가 이거 꼭 익히고 말겠어, 알고야 말겠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아이씨, 정말 쉬운데, 수제, 영어 선생님 숙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쵸? 네. 밥 먹을 때도, 와,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거하고, 먹기 힘들어, 처발처발 다 하고 먹는 거하고, 어때? 다르잖아, 그치? 나는 똑같아, 공부도. 그래, 넌 그렇게 먹어봐. 어차피 연락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할 건데. 소연아. 선생님 지금 수업 중에 왔으니까 공부 다 했으면 시험 치고 내고, 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너 1:1 지금 너무 밀렸다. 1:1. 소연이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네, 머리가 나빠갖고 모든 걸 다 써봐야 돼. 뭘 딱 할라 그러잖아. 그럼 일단 메모장부터 딱 봐야 돼. 내가 뭐 해야 되지? 메모상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 어? 시험지. 시험지만 있어. 책은 다 끝났어. 오케이. 자, 그래서 메모해놓는 거에 없으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됐습니까? 재미도 없고요. 자, 창문 열다. 창문 열다.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그럼 open은 열다라는 동사니까 이 앞에 조동사 어딘가 있고 묻는 문장이 어순으로 놓으면 되니까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라고 허락받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y open the window? No, you may not. Why? The air conditioner is working now. 됐습니까? 작동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should와 must와 have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she must be angry는 동희야, 뭐 뜻이니? 그녀는 화가 나가 잠깐만요. 뜻이 두 개 있었단 말이야. 강아지 칠까? 하나 뭐 she must be angry. 잠깐만, 세 개 없으니까. 뭐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일단 맞자. 아, 선생님. 그러면 화가 나 있으면 틀림없다. 아닌가? 화가, 잠깐만, 책을 잠깐 보고 있어요. 책을 이 책에. 오케이. 치고 땅범이나 한번 맞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규현, she must be angry. 뭐 뜻이야? 맞잖아요. 아니. 화가 났으면 틀림없다. 맞잖아요. 됐습니까? 뭐, 니가 언제 뭐라 그랬는데? 뭐? 저 왜 맞은 거예요? 화난 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저 왜? 어? 틀림없다. 뭐 강한 추측도 있고, 뭐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말했어.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말했잖아. 지금 어때, 앵그리? 그녀는 화난 게 틀림없다. 그녀는 화났을지도 모른다. She may be angry. 화났을 리가 없다. She can't be angry. 화낼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she can't be angry는 화낼 수 없어요가 아니고 화났을 리가 없다고요. I should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I must arrive. 나는 도착해야 한다. Before 9 AM. 그렇죠. 오전 9시 전에 오전이라고 밝혀주면 좋겠죠. You must arrive.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그는 뭐 해야만 한대요? 그 숙제를. 그렇죠. 끝내야만 한다. 그 숙제를. 언제? 오늘. 그냥 오늘 숙제를 끝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must가 두 개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군지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누구죠?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Have to arrive before 9 AM 이거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뭐기 때문에 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She has to be angry로 바꿨으면 무슨 뜻이 돼버려? 화내야만 한다 라는 이상한 뜻이기 때문에 화내야만 하는 게 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으로 had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너무 신나게 달려오다가 부딪혔잖아. 선생님, 쪽지로 다음 숙제 보내놨죠? 이거 보고 다음 하다 가도 되고요. 쉬웠어, 어려웠어?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발에 고쳤어라. 그러면, 이번엔 규현이 1번 어떻게 고쳤으면 될까? He have to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창의적으로 고치는데? 그래서 he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무슨 뜻이야? 그는 양치질 언제? 아침 식사 후에, 아침 먹고 나서. 됐습니까? 아침 식사 후에 양치질 해야만 한다 라고 뭘 얘기하고 있어? 의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has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e must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아침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hould wear sunglasses는 당연히 She should wear sunglasses. 뭐 그녀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뭐 눈을 다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그 다음에 이 must는 They have to be middle school students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안 되는데? 저거는 의무고요. 밑에 거는 의무라서 안 돼.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가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 그들은 중학 중딩임이 틀림없다. 말해줘. 걔들 네. 중딩임이 틀림없어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추측. 그렇죠. 강한 긍정적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have to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must를 have to로 바꿀 수 있지 말아라. 이 경우에는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must, has to, 뭐 have to는 안 되겠죠. 히니까 바꿨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must를 have to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2번도 똑같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수를 합치고 s 서 틀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clean my room every Saturday 하면 내가 방 청소한다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자주?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죠. 난 매주 토요일마다 방 청소한단데 must를 넣으면 무슨 뜻이 되겠어? 토요일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는 안 쓸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I have to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할 수 있죠. I have to clean, I must clean. 청소해야 돼.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have to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helps his mother today. 그가 뭐 한답니까? 도와주죠. 엄마를 언제? 오늘. 그는 이거는 도와준다죠. 그냥 그가 도와준다는데 should를 넣으면 그는 오늘 엄마를 도와줘야만 한다니까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helps는 원형의 형태인 help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e leaves before 4 o'clock. 그녀가 뭐 한답니까? 그녀가 떠난다. 언제? 4시 전에. 그렇죠. 4시 전에. 지금은 그녀가 4시 전에 떠났는데 have to를 넣으면 무슨 뜻이 되고 그녀는 4시 전에? 하고 싶으면 she니까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4시 전에 떠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네. 4시 전에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초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자, 여기 has to leave죠? 그쵸? 그러면 이거 묻는 말 만들 때 has 안에 뭐 있으니까? 도저 있으니까 when 자, 빠져나옵니다. 도저가 빠져나온 거 보이죠? Does she have to leave? 라고. When does she have to leave? 언제 떠나야만 합니까? 됐습니까? When does she have to leave? 자, has to do의 의문문이나 또는 not 넣는 방법. 여기다가 not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not 넣으면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에 not 넣으면 주연 어떻게 될까? 이번엔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이걸 물어봤고요. 여기다가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에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4 o'clock 되겠죠. Doesn't have to leave. 그리고 doesn't have to leave는 무슨 뜻이라 했죠? 떠날 필요가 없다라 했죠 이번. 됐습니까? She doesn't have to leave는 떠날 필요가 없다. She has to leave는 떠나야만 한다. 그러면 그녀는 떠나서는 안 돼? 떠날 필요가 없다 말고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She must not leave before 4 o'clock 해야 되겠죠. 금지니까 must not 해야 되겠죠. 또는 may not 하든지 cannot 하든지 하면 안 된다. 우리 왜 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엔 his moth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He should help his mother 해서 his moth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다솔? Who should he help today? 그렇죠. Who 여기 나가죠 이게. Who should he help today? 그래서 그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오늘이라고 묻고 싶으면 Who should he help today?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the 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 the room 말고 Every Saturday 해볼까? 더 룸 하자 오케이 해 그래 맞아 제가 어 How often must you clean the room? 그렇죠 every Saturday는 매주 토요일마다니까 뭐 묻는 거야 뭐에 대한 표현이고 빈도 그래서 빈도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면 얼마나 자주라고 물어야 되겠고 얼마나 자주는 영어로 뭐다 How often must you clean the room? 또는 How must you clean? 이건 어색해서 안 쓴다 그랬고요. 그래서 의무를 묻고 싶을 때는 뭘 쓴다? 이거를 의무 버전으로 써서 How often do you have to clean the room? How often do you have to clean? 저는 공부하고 가도 되고 더 문 지금 가도 돼. 됐습니까? 저 봐 신나서 도망가다 돼. 일찍 와. 너 다음 수업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수요일은 일찍 올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How often must you, 또 아니고, 더 많이 쓰는 건 How often do you have to clean? Do you have to clean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가르쳐보니까 묻고 답하는 거 가르치는 게, 방식을 가르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자, 그 다음. 너는 네 동, 남동생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요. 누구는? 저는 어떻게? 네 남동생과 함께 뭐한다? 놀아야 한다. 오케이, 너는 논다? You play. 넌 놀아야만 한다? You have to play. 어떻게? With your brother. 그럼 되겠죠.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좀 장난치고 싶습니다. 제가 남동생하고 나의 남동생과 놀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번엔. 제가 나의 남동생과 함께 놀아야만 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규현 어떻게 할까? 제가 나의 남동생과 놀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Play with my brother' 그렇죠? 'Do I have to play?' 하면 놀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 넣으면 You have to play with my brother 에다가 not 넣으면 다소 어떻게 돼? You don't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You don't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무슨 뜻이야? 너는 네 남동생
필요가 없다죠.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네. 불필요라 했죠. You don't have to play. 근데 넌 남동생이 독감 걸렸기 때문에 놀면 안 돼. 네 남동생이 독감 걸렸으니까 놀면 안 돼 하고 싶으면 You must not play with your brother 라고 금지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다비나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o do I play? 아, who do I have to play with? 제가 누구랑 함께 놀아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do I have to play with? 여기 있는 두가 앞으로 나가지고 그 내가 누구랑 놀아야 됩니까? 하니까 you는 I로 바꿔서 Who do I have to play with? 누구랑 놀아야 돼요?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돼? 누가 동생과 놀아야만 하니? 이 말이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초이야? 자, 초이야 봐봐. 문장에 뭐가 궁금해진 거야? 주어가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 얘만 의문사로 바꾸고 어수는 안 바꾸면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야? Who has to play with your brother? 해야지 누가 네 동생과 놀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번에 뭐가 궁금해서 문장에 뭐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던 do나 does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단 말이야.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네 남동생, 네 남동생하고 놀아줘야 돼? Who has to play with your brother? You 말하는 너. 네가 놀아줘야지 자식아. 누가 놀아줘야 돼? 네가 놀아줘야지. 누가 놀아줘? 내 성격 이상한데. 됐습니까? 네. 라고 이제 김다은한테 물어보면 됐습니까? 서로 안 놀아야 돼. 아 서로 안 노는 사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형이랑 좀 놀아주냐? 가끔씩? 괴롭히는 거야. 누가 누구를? 네가 형을? 형이 저를. 그래? 저 신경하니까 고3이 컸는데 와서 시비 털고 가. 맞나? 시비를 막 털어놓고 가? 아 미안.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아침을? 먹어야만 한다? 먹어야만 한다. 그럼 넌 먹어야만 한다.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그렇습니까? 너는 먹어야만 합니다. Breakfast를 everyday. 그렇다면 이번에는 everyday란 대답 듣고 싶어. 아까는 every 모식이 반응이 있는데 그치?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안한 눈빛 제 학생. 그렇습니까? everyday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often? 그렇죠? 얼마나 자주니까 뭐다? How often? 내가 먹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must I eat breakfast 하면 되겠죠. 얼마나 자주 아침 먹어야 돼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ften must I eat breakfast? 네, 이건 어색하다고 그랬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 must I eat? 보다는 How often do I have to eat? Breakfast 하면 되겠죠. How often do I have to eat? 얼마나 자주 먹어야 돼요? How often do I have to eat? 됐습니까? 네. 약 먹다. Take medicine. 됐습니까? 저 복용하는 건 이게 밥이 아니잖아. 약은. 그렇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뭐 쓴다. This고 약 같은 거 먹을 때는. Hey. 그러면 this medicine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됩니까?라고 물을 준비가 됐네. 그렇죠. 제가 이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돼요? 뭐 다 했는데 뭐. 그렇죠. 이 약 얼마나 자주 먹어야 돼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ften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You have to take that medicine 3 times a day after meals 하면 되겠죠. 3 times a day 하루에 after meals 식사 후에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not 넣고 묻는 거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 should와 must.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랑 같다더니 갈라지더라.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고.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물론 don't have to만 있는 게 아니고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Should we study hard? 그렇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 No, you don't have to. 이러겠죠. 그렇죠? 네 인생 네가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해라 마라 할 거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야 재밌지. 예상대로 하면 재미없잖아. 됐습니까? 뭐 이러면 저러면 재미없는 것 같아. 그치? 학교에서 저러면 초이의 눈이 작아지고 있어. 알면서 왜 물어봐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 we study hard? Yes, you should 하겠죠. 너희들은 해야지. 됐습니까? 너희들이 뭐 지금부터 열심히 피겨스케이트 탈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oesn't 니까 she doesn't have to go. 뭐, she doesn't have to go 는 초이야 무슨 뜻이야? 그렇죠. 갈 필요 없단 말이죠. she doesn't have to go. 그러면 그녀는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준비했죠. 그쵸? 그녀는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김다솔? Must she go? Must she go는 어색해서 잘 안 쓰다 그랬죠? 아, does she have to go? 그쵸? 그녀가 가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Does she have to go? 했더니 갈 필요 없으니까 No, she doesn't have to go. 갈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러니까 you must not talk to him. 이거 무슨 뜻이야 규현? you must not talk to him. 너 must not talk to him. 그쵸? 너는 그에게 이빨 털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답이 되고 싶다면 좀 딱 이게 답이 되고 싶다면 요거 좀 많이 고쳐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답이 되느냐? You not 있어야 되니까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이거 you don't have to talk to him의 뜻은 뭐예요? 너는 그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You must not talk to him은 너는 그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인 거죠, 지금은.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말할 필요 없어. You must not talk to him. 그와 대화해서는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와 대화해야만 할까요? 라고 물을 준비했죠? 네. 그렇죠? 제가 그와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준비했죠? 그쵸? 네. 그러면 동희야, 제가 그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talk to him? 제가 그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talk to him? 그래서 할 필요 없으면 No, you don't have to talk to him. 하면 안 되면 No, you must not talk to him. 대화를 해야만 되면 Yes, you must talk to him. You have to talk to him.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딴 거 보이죠? 네. 그쵸? 그럼 당연히 뭐?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아이고 반갑죠? 네. 됐습니까? 준비됐죠? 대답해줘 준비.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그래서 뭐? Does he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아, 저거 뭐? 무모하기 위하여, 그렇죠. 됐습니까? 무모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 무모하는 건 아니거든. 자, 여기까지 뭐라 그랬어? Does he have to exercise가 뭐 뜻이에요?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맞아.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는 살 빼기 위하여 운동해야만 돼요? 라고 물었더니 운동해야만 되면 Yes, he does. Yes, he mus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으면 No, he doesn't. No. 생략 된 말 다 해보자. No, he doesn't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No, he does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큰일 나. 팔 부러져. No, he must not. 됐습니까? 뭐 다 하려고요? No, he must not exercise to lose we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should waste our time. 와우, waste 뭐 뜻이에요? 낭비하다. 그렇죠. 그러면 we should waste our time은 우리는 우리는 낭비해야 한다. 무엇을? 우리들의 시간. 우리 시간 낭비해야 돼. 이러고 있죠. 그렇죠? 우리 지금은 우린 시간 낭비해야 돼. 이러고 있다고. 근데 아니 다를까 뭐 집어넣으래.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우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싶으면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We shouldn't waste our time. 하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그 다음에 I have to wash the dishes. 규현아 뭔 뜻이야? I have to wash the dishes. 그렇죠. 접시 씻는 거 쉽게 설거지 해야만 한다 이 뜻이죠. 난 설거지 해야만 돼. 이건데 여기서 난 너무 어떻게 돼? 'Wash the dishes' 뭐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난 설거지 할 필요 없다. 엄마가 안 해도 된다 그랬다. 됐습니까? 그 다음, she has to buy the bicycle. 다솔, she has to buy the bicycle은 뭔 뜻이야? 그녀는 자전거를 사야만 한다. 지금은 그녀가 자전거를 사야만 하는데, 의문문 바꾸면 형태는 어떻게 되고?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그렇죠.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하면 되겠죠. She have to buy the bicycle. 그리고 뭔 뜻이야? 그렇죠. 그녀는 자전거 사야만 합니까? 라고 의무를 물어보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돈을 벌 필요가 없대요. 돈 벌다. Make money. 그러면 이건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make money. 그리고 don't have to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같은 표현이 you don't need to make money 하고 봤다. 할 필요 그러니까 불필요는 don't have to 또는 don't need to로 표현할 수 있다. You don't have to make money. You don't need to make money. 여기서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need no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조동사야. 이게 뭘 의미할까? need not이 조동사라는 의미가 뭘까? 자,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완전 다 틀린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린 거냐면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다 틀린 엉망진창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 She doesn't need to go there 하든지 She doesn't have to go there 해야지 갈 필요가 없다죠. 그럼 얘는 어디가 틀렸을까? need not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첫 번째 틀린 게 어디냐면 여기 두 번째 틀린 데는 어디? 여기 됐습니까? 진짜? 자 여기 S 쓰면 안 돼. 왜 안 돼?
need not이 조동사래. 이게 need 필요로 하다 동사가 아니고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단 말이야. 만들어진 거 자체가 조동 need not이라는 조동사고 조동사 뜻이 뭔데? 할 필요 없다는 조동사래. 그러니까 여기 s 쓰면 돼야 안 돼. 네. 그럼 조동사 뒤엔 동사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to 써도 안 되는 말. She need not go there 라면 she need not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도 아니고 she need not go there. 됐습니까? need not도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조동사니까 뭐 여기다가 s 막 쓰려고 용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need not 할 때 need 들어있고 she doesn't need to go 할 때 need 들어있죠. 근데 이 need하고 이 need는 같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동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고 not을 집어넣으니까 doesn't need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want처럼 to do만 좋아하기 때문에 need to do, want to do 하듯이 to do가 온 거예요. 얘는 to 부정사에 she doesn't need to go there 할 때 얘는 뭐냐? 얘는 1번이야. 그녀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엇을 거기에 가? 무엇을. 됐습니까? 근데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있기 때문에 need not. 그래서 선생님이 need not to라 그래. need not to. need not to. need not to라는 얘기는 need no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여기서 뛰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불필요해요? 금지해요? 금지. 그쵸? 그러면 she should not 또는 she must not run here. She should not run here. She must not run here. 그 다음에 그는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칸이 있다고 걸 보니까 그렇죠? 칸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가 병원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Does he have to go? 그는 가야만 됩니까? Does he have to go? Must he go? Should he go? 또는 does he have to go? 됐습니까? 그래서 가야만 되면 yes he does. 갈 필요 없으면 no he does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Okay. Should she visit? 그녀가 합니까? 무엇을? 그 사무실을 어찌? 그러니까 그녀가 그 사무실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she shouldn't니까 no she shouldn't go. 뜻은 이상하죠? 뭔 뜻이에요? 아니요 그녀는 그렇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죠. 방문하면 큰일 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보통 뭐 should she visit the office again 했으면 no she doesn't have to 이게 어울리는데 꼭 방문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울리는데 뭔지 몰라도 무슨 사무실인지 몰라도 방문하면 안 된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he have to call her? 그가 전화해야만 합니까?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는 전화해야만 합니까? 의문 묻고 있죠. Does he have to call her? 그랬더니 yes he has to call her. Yes he has to call her. 전화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do I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Do I have to come? 내가 와야만 합니까?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제가 10시 전까지 와야 돼요 했더니 no니까 no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no you don't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그래서 와서는 안 된대요. 올 필요가 없대요. 올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오면 경찰이 잡아간대요. 아니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성. 되게 좋아하네? 아, 안 좋아하면 안 돼. 왜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한다고 힘내나? 끝! 손 끝!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어? 와! 모니카랑 모니카랑 이렇게 했고 뭔데 신기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용사와 부사파트. 왜? 아니요. 뭔 일 있어? 아니요. 얘랑 적었어. 네. 이거 멋지할 줄 알았는데. 그건 시간을 못 알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앞에는 언제 해요? 네? 뭐로 앞에를? 나 그거? 응. 조만간 할게. 아니야, 선생님, 맞아. 왜? 한 1년 뒤에 왔어. 이거 할 거면 자체가 안 먹는 건데. 자, 형용사 부사래요. 무슨 시와 무슨 시? 어떤 시와 어떤 시? 어떤 시와 어떤 시? 어떤 시와 우리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쭉 풀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는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 두 가지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어떤 사람 그거부터 할까요? 네. 이거부터 합시다. Sunny Day 이런 거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뭐 명사 수식이라 그래도 되고 뭐 만든다. 어떤 것 만든다. 어떤 날 화창한 날. 명사는 아니 형용사는 이런 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그렇죠 뭐 대기 동사 대기죠. 그래서 동사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건 비동사니까 it is 이건 뭔 얘기야? 어떻다? 화창하다 하는 거니까 이거 원래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이런 말도 있어. 이런 걸 보고 한정적 용법이니 이런 걸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니. 없어. 네? 이제 없어. 뭐가 없어? 아직도. 뭐가? 뭐가 있는데 없는데? 이런 용법이 없어졌냐고? 왜 없어져요, 얘들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케이, 근데 꼭 비동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래도 동사가 돼요. 뜻이 얼만큼 달라졌어? 요만큼 달라진 거 말이야. It is sunny는 그냥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It looks sunny 하면 화창해 보인다. 화창해 보인다 이 뜻이죠. 여전히 뭐 된 거다. 여전히 sunny가 뭐 된 거다. 동사 화창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걸 다 서술적 용법이라 동사 된다고 얘기합니다. 형용사 다 하네 뭐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거죠. 무슨 시 이제? 어떤 시죠? 학교에서 부사라고 하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얘가 얘 되고 싶죠. 네. 형용사가 부사 되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일반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ly를 붙이죠. 예를 들어서 빠른 quick 하면 얘는 형용사죠. 그렇죠. quick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근데 얘가 빠른인데 얘가 어찌 빠르게 네. 되고 싶어. 그러면 퀵이 뭐가 되면 부사가 됩니까? 그렇죠. 퀵클리가 되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곁다리로 나가야 될 게 이런 거 비교죠. 그렇죠. 그럼 프렌드는 뭔 뜻이었어? 친구 품사가 뭐고? 명사. 명사도 이거. 그쵸, 명사. 그럼 명사에 뭘 붙인 거야, 지금? ly. 명사에 ly 붙이면, 얘는, 이 friendly 뜻부터 얘기할까? friendly의 뜻은? 친구나. 어떤? 친구나. 그래서 명사에 ly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명사가 된다. 맞네요. 아, 미안. 예, 형용사가 된다. 됐습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붙죠. 됐습니까? 그쵸, 뭐, 쫓아온 사람도 없고, 2학기 때 시험도 없는데, 얘가 왜 그러지? 그쵸. 갈 길이 멀었어, 니들이. 그렇습니까? 이 정도 좋아요, 저기야. 뭐, 러블리도 마찬가지다. 러브 하면 사랑하다도 되지만, 사랑이라는 명사 뜻도 있죠. 네. 러블리, 어떤,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멋진, N으로 시작하는 멋진, 나이스. 나이스. 멋지게, 나이스. 친절한, 카인드. 친절하게,
이런 애들이 정상입니다. 보십니까? 자, 근데 또 이런 애들도 있어. 뭐 이런 거, early 이런 애들. early morning 하면 뭐야? early morning. 그쵸, 이때 early는, early morning 할 때도 early가 쓰이고, I get up early 할 때도 early가 쓰이죠. 그러면 이 early morning, early morning의 뜻이 뭐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early는 무슨 시야? 형용사죠. 어떤 아침? 이른 아침. 근데 I get up early의 뜻은 나는 어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됐습니까? 일찍 일어난다가 아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해? 얘도 조심해야 될 거 2인데요. 비교 2죠. 어떤 애들도 있다? 형태가 바뀌지 않고 뭐로도 쓰이고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되겠다? 부사도 되는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빠른 차?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그는 달립니다. He runs. 어찌? 이런 애들. 얘도 형용사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부사래. Fastly 이런 애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다. 됐습니까? 이걸 북치고 장구치고로 합니다. 됐습니까?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됐습니까? 사실은 또 더 있어. 조심 쓰기까지 하면 머리 터지겠죠. 어떤 애들도 있냐 하면 뭐 그냥 얘기만 할게 그냥.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late하고 lately가 있는데요. late하고 lately는 이번 추석 때 안 모여요. 왜요? 저희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애. kindly는 이번 추석 때 모여가지고 같이 떡도 나눠 먹고 하겠죠. 친척 관계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표정이 쟤 또 뭐래. 서로 관계가 있는 뜻이라면 nice, nicely 관계가 있죠. nice, 멋진, nicely, 멋지게,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뜻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late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어떤 늦은, 어찌 늦게 lately의 뜻은 그냥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I went there lately라고 돼 있어. 그럼 I went there lately를 잘못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하는 애들 있냐? 나는 거기에 늦게 갔다 이런다고. I went there lately 난 거기 늦게 갔다가 아니고 난 거기에 최근에 갔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형용사 부사 파트가 이 파트의 특징, 형용사 부사 파트의 특징 첫 번째 어휘력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단어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 파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파트인 비교 파트하고 연결됩니다. 뜨거운 hot, 더 뜨거운 hotter, 가장 뜨거운 hottest, 현명한 wise, 더 현명한 wiser, 가장 현명한 wisest, 넓은 wide, 그렇지. 좁은 narrow. 이런 형용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하냐, 이제 뭐 포커스, 뭐 할 얘기 다 했어. 아, 참,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데 참 중요한 건데. 맨날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힌 거. 자, 어듯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이 바로 뭐다? 부사다. 됐습니까? 이게 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뭘 할지 미리 제목들을 보면 형용사의 쓰임, 아까 얘기했죠? 못 만든다. 어떤 건 만든다. 모두 된다. 그렇죠. 비동사랑 같이 어떻게 된다. 이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many하고 much, some하고 any를 하겠대요. 뭐? 이거 보고 무슨 형용사라고 하느냐? 바로? 그럼 여러분들 많이 했던 many 뒤에는, much 뒤에는, some 뒤에는, any 뒤에는, every 뒤에는, each 뒤에는, one of 뒤에는. 규현아, 천천히. 내가 선생님이 한 10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얘는 한 11번쯤 하고 이제 아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 몰라요, 아직?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형용사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야.
아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형용사 얘기 한번 해놓는 얘기야. 그 다음에 부사의 쓰임과 형태에서는 부사의 쓰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속에 들어간다는 게 쓰임이고 형태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하겠어? 이 얘기하겠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이 얘기가 포커스 47에 나오겠죠. 네. 한번 보세요. 포커스 47에 진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중학교 때 뭐를 끝내야 된다 그랬어? 문법 끝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의미가 뭐냐? 제목만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 아. 중3이 되면. 아, 이거 수락 형용사 얘기하는 거구나. 부사의 쓰임과 형태. 어떤 내용이 뭐가 들어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8에서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여기에 뻔하게 뭐 나올 거야, 여기에. early하고, late하고, fast 같은 애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도 되고, 어디도 다 다니는 애들이야. fast, 어떤,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he runs fast,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아따, 빠르게 말하네요. 그니까. 래퍼, 말 빠른 애 누구더라? 아,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네. 아, 요새 안 나오네. 난좀 빠르게 미안합니다. 빈도부사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초이야 너무 웃지마. 빈도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이거 위치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는 한 분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 얘기 나오냐 하면은 50에서 이 얘기 나올 거야. 켜다 턴온. 그쵸? 근데 그것을 켜다 Turn on. 밖에 안 되고, 뭐는 안 된다? Turn on it. Turn on it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예정이랍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챕터 미리 보기. 아, 이거 하면 됐어. 오케이를 안 했잖아. 오케이. 내 이름 얘가 어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복습하세요. 또 멍하니 또 시험 치지 말고요. 됐습니까? 아.